복지 연계다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 바로 이 팩트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아마 선생님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.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복지 대상 수급자, 차상 이 비율이 이 전교생의 1,500명이 14%에 불과한데 4만 애들을 심각한 상황이다. 이름은 이건 뭐라고 짓거나 뭐든 상관없지. 학생 부진학생이 거의 40%가 수급자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. 근데 아마 선생님들 그 통계 내보셨나요? 아마 선생님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. 그 전에 제가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도 저와 비슷한 정보를 보셨어요. 근데 제가 볼, 저는 이제 오지랖 대마왕이에요. 학교에서 복지사나 선생님하고 상담 선생님하고 무척 친해요. 왜냐? 4반을 맡으려면 그분들하고 정말 그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. 왜? 그분들이 다 그 손님이죠. 정서인 동검사 고위연구에는 그죠? 상담 선생님이죠. 그 다음에 복지 대상에서. 근데 제가 복지 선생님께서 고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복지 대상에서 이 복지실을 찾아가면 왜? 낙인 찍기.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복지 선생님은 얘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싶고 먹을 것도 주고 싶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얘들을 입을 봐야 뽕을 따지. 안 오는 거야. 근데 비율이 이렇게 정도 되면 여기에 답이 나와. 뭐냐, 그 애들 복지 대상 아이의 1 플러스 1이란 룰이 있습니다. 복지 대상은. 자, 1 플러스 1 룰이 뭔지 맞추시면 제가 산 책 중에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. 뭘까요? 네. 복지하고 일반 학생 비율? 정답. 비슷했네. 아, 99% 맞추셨어. 네, 가져가세요. 워크스루 방역수칙 지켜서 이렇게. 고맙습니다. 지원을 할 때 수급 대상 학생이 아니더라도 1 플러스 1이에요. 수급 대상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을 한 명 끼워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. 무슨 얘기인가? 네. 그러니까 한 명이 있으면 그 아이의 플러스 1을 해서 프로그램 B를 지급하고 또 간식비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한 거죠. 그래서 40% 아니에요. 그러면 뭐 하반 애들 다 굳이 묶을 필요는 없고 1 플러스 1이니까 하반 학생이 지금 수업하시면 지금 몇 명 되나요? 선생님, 아직 하시는 거 아직 아니었어요? 아주 쉽게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애들이 하도 안 와가지고 저는 단톡방으로 그냥 해버렸어요. 그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영어 교과교실이 있어서 그것을 복지실화한 거예요. 여기 이름을 그 애들이 싫어할까봐 애들에게 유혹적인 이름을 모닝 북카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. 학력 향상반 그래도 기분 나빠. 애들은 그러니까 안 와. 그래서 그냥 모닝 북카페다. 그래서 애들이 그냥 여기 그 교과실에 책 좀 갖다 놓고 그 영어 책 갖다 그 외면상으로는 이제 애들이 와서 책을 읽는 거야. 그렇게 모양새는 그렇게 꾸몄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아침에 또 방과 후에 애들 오라 그러면 잘 와요 안 와요? 입을 봐야 뽕을 탈 텐데 이분들이 오지랄까. 아 근데 사실은 방과 후에 애들 오라는 거 네 글자로 무슨 행위다? 다 오케이입니다. 애들이
절반에 꼴찌, 거의 꼴찌 하던 녀석이 시험 끝나는 날, 시험 마지막 날 교실에 갔더니 시험지 꾸기더니 에이 시험 끝났어 막 울으려고 그랬어. 왜 울으려고 그랬을까요? 네. 일찍 갈 수 없어서 집에. 그치,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가져가세요. 애들이 그래서 짜증납니다. 6교시, 7교시도 짜증나는데 거기에다가 반가워 보충을 해? 이건 가혹행위다.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간 것이 바로 모르는 북카페. 또 아침 영업한 일이 안 돼. 또 뭐 무슨 규정이 많니 이렇게. 아침엔 또 뭘 하면 안 된대.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냄새 다 빼고 그냥 모으는 북카페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애들 저를 이제 애들 오라고 해서 그냥 영어 시간에 뭐 정규 수업 시간에 니네 아침에 그냥 와 선생님이 간식 준비해 놓게 그냥 이런 거예요. 모닝 북카페야. 이렇게 주시면 복지 선생님께서 사주신 거예요. 요 무슨 빵? 베이글. 요거 우유. 우유는 이건 집사람이 초등교사라 협찬방입니다. 애들이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. 아니, 이렇게 다 사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애들이 겨울에 찬바람 불면 제일 좋아하는 건 핫 보식. 핫초코 아침에 핫초코. 여름에는 뭐 의외로 애들은 커피도 좋아하더라고요. 그런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리고 또